10명이 숨지고 214명이 다친 경주 마우나리조트 체육관 붕괴 사고 당시 구조에 나섰다 목숨을 잃은 고 양성호 의사자가 잠사 8년여 만에 국립묘지에 안장됩니다. 국가보훈처는 2014년 2월 부산 외대 신입생 환영회 중 발생한 붕괴 참사 당시 후배들을 구조하다 목숨을 잃은 양성호 씨를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로 선정했습니다. 같은 학교 학생이던 고인은 당시 건물을 무사히 빠져나왔지만 구조를 위해 붕괴 장소로 다시 뛰어들었다 목숨을 잃었으며 이듬해 의사자로 인정됐습니다.